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5-3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It was lunchtime. 여기서는 뭐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죠. 자, 점심시간이었고, 자, 그리고 그룹 오브 어스가, 자, 우리 그룹들은, 자, 복수, 월 피크닉킹, 동사로 썼네요. 소풍 가는 중, 자, 중이었다. 우리 아이들과, 자, 3-year-old. 여기서 만약에 이 대시가 빠지면 3-years가 되겠죠. 여기서, 만약에 없으면은. 자, 3살이었던 제기, 자, was having, 자, 가지고 있었는데, 자, having 하는 중이었다고 의역할게요. 그 다음, tantrum 하면은 여기서는 성질내다. 성질내는 중이었어. 자, in front of his father에서 his는 제게 아빠 앞에서. 자, 그의 아빠는 제게 아빠죠. 제 이로 쓸게요. 제 아빠는, 자, pick him up. 자, pick him up. 여기 썼죠.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가 중간에 삽입된다는 거, 이렇게. 동사랑 같이 써보줄 때. 들어 올렸고. 자, 그래서 시제, pick도의 과거 썼고요. 자, held도 과거. 자, held 쥐었어. 자, his는 제게 팔을. 자, 그 다음 pressed는 여기서는 과거분사예요. 자, 팔은 어떻게 해? press 되어진 채로, 눌러진 채로, 정말 against his body에 그의 몸에 딱 붙여서의 뜻이에요. 자, 그래서 he는 잭은, 자, couldn't wiggle, 꼼지락, 꼼지락 하지 못했어. 자, 그리고 자, put his face, 자, 해서 실제 주어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주어는 누구냐면 다시 his dad예요. 그래서 dad가, 아빠가, 자, put은 여기서는 과거예요. 자, 시제일치로 과거로 푸푸푸 3단 변화의 과거 놓았어. 그의 얼굴을, 자, close 가깝게. 자, to 어디에? The toddlers 하면은 여기서는 잭의 얼굴이겠죠. 잭의 얼굴 가까이에. 그래서 뒤에 face 생략구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잭의 얼굴 옆에. 그리고 또 said 또 과거로 썼죠. 저 말했어. 지금 tell me 명령문이에요. 자, 말해봐. 자, what you want는 의문사 주어동사죠. 의주동의 간접의문문이 무언가 명사 포함. 너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 목적으로 쓰인 간접의문문이. 자, 그 다음 don't whine. 자, whine은 짜증. 자, 짜증을 내거나 hit 때리지 말고 just tell me 말해봐 또 명령문. And then I can help you. 그러면 내가 can 조동사 동사원형. 자, 너를 도와줄 수가 있어. 자, 유관 말하는 건 여기서는 잭이겠죠. 자, 잭은 was 40. 자, 그러면 뾰루뚱. 와, 뾰루뚱 했다. For another minute. 뭐, 다른 일부 동안, 잠시 동안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he는 잭은, 자, 말했어. 나는 매우 배가 고파, 아빠. 그리고 나는 don't want. 원하지 않은데 not any를 썼죠. 어떠한 those, 그러한 뒤에 복수니까 s. 자, 그러한 음식들이겠어요. 여기서 음식들을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자, 그 다음 여기 어법 주의하시고, 자, having 분사구조, 플러스, 현재 분사 쓰고 있죠. 현재 분사로, 현재 완료 쓰고 있죠. 자, 그럼 목격해 오면서, 컴마 뒤에 오는 실제 주어인 누가? 자, 말샤가 목격해 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능동의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요법으로 봐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목격해 오면서, 뭐, 잘못 들어왔네요. 보면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자, 이란 에피소드는, 이 에피소드는 사건이라고 의역하면 되겠다. 3번, 사건. 이러한 사건을, 목격해 오면서, 실제 말한 거는 말샤예요. 말샤가 나중에는 삽입절이고, ask 물었어. 자, 그의 제게 아빠에게, 자, if, he knew. 자, he는 여기서는 왜 말샤? What the youngster had wanted. 그래서 he는에서 아빠겠죠. 그래서 dad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if절은 여기서는 명사절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인지 아닌지의 뜻으로 목적어절로 명사절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빠가 알았는지 무언가 그 젊은 youngster 젊은이니까 잭이겠죠. 잭이 had wanted에서 시제 주의하세요. 여기서 이전부터 원했던 게 무엇인지 알았는지를 물어봤어. 도대체 뭔 일인지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 물론이라고 여기서도 dad가 말한 거예요. dad. 자, 아빠가 말했어. 자, 그러나, 자, 나는 원하는데, 자, him, 그가, 자, to tell, 말하는 것을. 그래서 want, to,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여기서 물어봐 주시면 him이 간접 목적어, 자, indirect object로 봐주시고, 실제 목적어, 진목적어,
디렉터 오브젝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사용식에 그가 뭐를 말하는 것을 원해 나에게. 그다음 밑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잘못 봤네요. 그래서 잘못 봤는데 죄송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를 봐주셔야 됩니다.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아니라 수정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I say 나는 말하는데 all the time 항상. 자, him은 누구에게? 제게. 자, 명령문 use your words 하면은 너의 그래서 다 words 말을 사용해라. 그래서 단어라기보다는 말이라고 보는 게 좋아요. 네 자신의 말로 해라. So does my wife. 여기 해석 주의하셔야 돼요. 자, so 뒤에 동사 주어 도치가 일어나면은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다,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해석은 자, 내 와이프도 마찬가지다면 뭐 한다? 내 와이프도 항상 use your word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너도 입으로 말해. 그러나 자, she means the wife는 의미하는데 don't whine 짜증 내지 마. 를 의미하고 뭔가 이상하네요. 자,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가 얘기할 땐 짜증내지만 너 왜? 너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고 나름 의미하는데 explain 하라고 명령문. 자, 설명하라고 설명. 자, 무언가 너가 원하는 것을 설명하라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뭐 와이프는 그냥 대충 입 닥쳐라는 말로 너 뭐 원하니? 뭐 해? 왜? 왜? 이렇게 하고 나는 네 입으로 말해 시키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좀 이렇게 아이를 참교육시키고 있는 3살짜리 아이를 좀 너무 좀 강압적이지 않은가 싶기도 하네요. 자, 여튼 우리 피키 씨가 주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증내는 아들 잭에게 본인의 입으로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는 아빠의 참교육.